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풀어졌습니다. 오늘 집에 안 들어갔습니까? 아니요. 머리를 그러게요. 예. 머리 깎을 시간이 없습니다. 예. 아니, 하나 먼저 질문하고 채팅창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. 블룸버그는 지금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? 민주당이요. 이번에 그 경선 참여했습니까? 네. 몇 등 했어요? 6등인가? 7등인가 그랬어요. 아, 조 바이든보다도 안 나왔군요. 네네. 아, 그게 그것도 어제 미국 증시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. 일단 아이오와주에서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좀 이상해요. 그러니까 1차 투표를 했잖아요. 네. 1차 투표를 해가지고 원래 이게 15% 이상 득표자들 대상으로 대의원이 갈리는 거거든요. 두 번 하게 돼 있잖아요. 15% 네. 저기 밑으로 저기 그 투표한 사람들은 한 번 더 하게 만드는. 아니요. 그 15% 미만은 아예 그냥 이제 대의원 수를 한 명도 못 가져가게 되고요.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도 찍은 사람 사표가 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. 한 번 더.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푸티지지가 조 바이든이 거의 15%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푸티지 쪽으로 많이 몰렸고 그래 조 바이든은 4위고요. 1등, 2등을 첫 번째 1차 투표에서 우승은 그 1등한 사람이 샌더스고 2차 투표도 그 이긴 사람이 샌더스였어요.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땐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한 곳에만 몰려가지고 다득표를 해버리면 이게 좀 왜곡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아이오와주 99개의 그 지역을 총 틀어가지고 이걸 또 나눈 다음에 또 복잡하게 또 75%를 이거에서 또 찾고 그 다음에 전체 또 25%를 찾고 해가지고 했는데 푸티지지는 전체 아이오와주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뭐 1, 2등을 다 차지했고 샌더스는 몇 군데에서 1등을 좀 압도적으로 해가지고 1위를 차지했었던 거였죠. 그러다 보니까 푸티지지가 조금은 더 우세를 해서 현재 1등으로 대의원수를 가장 많이 가져갔고요. 그 다음에 약간 모자라게 이제 버니 샌더스. 그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은 뭐 조금 많이 떨어지고. 블룸버그는 키도 작다고 지금 비난받고 있는데 6등했어요? 6등인가 7등인가 아무튼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티지지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약간 중도 성향이에요.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이 워낙에 이제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상당히 좀 중도 성향을 갖고 있고. 그다음에 자유무역자이자고. 근데 여기에 또 블룸버그가 또 중도 성향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이런 가운데 이번에 그 아이오와주에서 경선이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 반사이익으로 트럼프가 압승을 했잖아요. 그 트럼프는 공화당에서는 어차피 뭐 하나 많으니까 거기다가 또 저기 그 탄핵도 부결되고. 근데 트럼프에 대한 그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서 지금 현재 56%까지.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걸로 나오는데요. 아휴, 우리는 4년을 더 죽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쪽이에요.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, 아직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중도 성향보다는 약간 좀 더 좌쪽으로 좀 흘러간 게 버니 샌더스하고 엘리자베스 워런인데 이렇게 되면 본선 경쟁력이 그 다음에 부티지지 같은 경우도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어렵죠. 본선 지지, 이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10만 인구 10만 정도 되는 그 지역 출신이라면서요. 네, 10만 명 정도의 도시의 그 시장 출신이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남은 100만인데 네, 그렇죠. 10만이면은 얼마나 저희 김제가 10만이 좀 안 되나? 김제도 시잖아요. 네. 가평군이 저기 5만인데. 네, 그렇죠. 아무튼 이제 그 김제 시장이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로 후보로 나와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돼 버리면 블룸버그가 그 블룸버그 쪽으로 표가 몰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 때문에 블룸버그의 그 원래 이제 지지율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1, 2%밖에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18%까지 올라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블룸버그는 원래 이제 뭐 $1,000,000도 안 되는 $1,000,000 정도의 그 퇴직금을 가지고 뭐 그 중에 이제 일부 한 $4,000,000인가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
600억 달러 정도 자산이 되거든요.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죠. 이제 트럼프는 뭐 한 20억 달러도 안 되는 자산을 갖고 있고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블룸버그에 비하면 거의 뭐 아 20억 달러를 봐야 저기 2조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유, 그 난 고스톱 먼지도 싶었는데.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냐면 블룸버그가 이렇게 돼버리면 트럼프도 어차피 재선에 성공했을 때 친시장적.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블룸버그가 만약에 지명을 받으면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친시장적이고 자유무역주의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둘 다 다 이렇게 지명받으면 시장은 뭐 대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니까 헬스케어 업종들이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. 물론 이제 어제 바이오젠 같은 경우가 특허권 승리하면서 한 20% 가까이 급등한 것도 특징이고 좀 보면 이게 보면 미증시도 보면 에너지 업종이 급등을 했어요. 국제유가가 4% 넘게 상승을 했다가 뭐 조금 축소하면서 종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2.3% 정도 상승을 했지만 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이야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랐고 특이했던 거는 캐터필라, 3M 같은 산업재 그다음에 국제유가 같으면 이렇게 항공주들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항공주도 같이 올랐어요. 네, 물류회사도 같이 올랐고 그다음에 그 금융 섹터도 올라갔고 반도체 업종 올라갔고 이게 뭐냐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그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한 것 때문에 위험 자산이 급등을 했거든요. 근데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금은 잠재웠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보도가 됐네 아 그러면 이거는 조만간에 끝날 거야라는 것 때문에. 그 관련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저께 2,600명, 엊그저께 뭐 2,3000명, 그다음에 어제 3,500명, 오늘 뭐 한 4,000명 정도 계속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 피크에 다다르지는 않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 이거 조만간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죠. 그러니까 이게 피크가 이루든 안 이루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자체가 아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인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크를 이루고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미국만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수치들이 발표가 되는데 당연히 잘 나오겠죠.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공장이 계속적으로 멈춰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이거는 나중에 가서는 이게 뭐 과거 같으면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멈추는 사례가 길지가 않았거든요. 사스나 이런 때에 비해서는. 근데 그 사스 때도 그 전 세계 그 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중국은 작았지만 지금은 G2잖아요. 예, 예. 예, 그러다 보니까 G2 국가 중에 하나의 공장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경기도나 이슈로 나중에 가서는 좀 확대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상황이 좀 그 불확실한 것이 아예 그냥 언제까지 딱 저기 그 쉬겠다라고 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데 조금씩 해서 연장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대응 자체가 어려운. 맞아요. 예.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오늘 이번 이제 3월 1일 날 발표되는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거에 뭐 선행을 보이는 거는 2월 11일 날, 10일까지의 수출, 그 다음에 21일 날, 20일까지의 수출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우리나라 설날이 1월 달이었기 때문에, 원래라면 2월 달 수출이 좋아야 되는데, 뭐 이 상태에서 좀 별로 안 좋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죠.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중국 쪽에서 들여오는 그 부품이 아주 하이테크가 아니래요. 맞아요. 연결선 같은 건데, 근데 이게 다 이제 수작업을 한다는 거야. 네.
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이제 커넥팅이 안 되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뭐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런 상황에서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높아져가지고 사상 최고치 경신했으니까 그러니까. 뭐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2월 말 이후에 경제 지표들의 둔화 발표들이 나오면 그에 대한 부담감은 좀더 있죠. 이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발표되는 수출입 지표라든지 또 활동 지표들, 산업 활동 지표들에 좀 주목해야 되겠네. 여기까지 뭐.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그 장마감 10분 남겨놓고 테슬라가 고점 대비 한 10%가 상승분이 반납됐고 오늘은 또 20%가 빠졌잖아요. 그 17%가. 혹시 숏 스퀴즈 때문에 근데 있었던 일 아니야? 그것보다는 뭐였냐면 그 모델 3 인도가 이제 좀 지연되고 있다.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. 뭐냐면 그 증권거래 우리로 치면 증권거래소 쪽에 이거 주가 조작 그 조사해봐야 경로가 된다. 있다. 이런 식의 그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그러니까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어제 있는 거죠. 얘기했던 그 주주 네. 촐랑이를 때 알아봤어요. 네,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좀큰 폭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